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종강인데, 일단, 어, 주택법이랑 농지법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그, 여러분, 제가 저기, 그, 개정된 거 하나 말씀드려나 모르겠네. 이반제한 한번 볼까요? 이반제한? 이반제한. 국개법에서. 거기 2 1조 21쪽 가면은 그 토지 소유자 동의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박스 안에 그 5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삭제됐죠. 그죠? 그 삭제하시고 3분의 2도 다 삭제하셨죠. 그리고 뭘로 바꿨죠, 거기? 그 왼쪽에 그 제한대상에 입체 복합구역으로 바꾸지 않았나, 거기? 어. 근데 입체 복합구역 같은 경우가 동의요건이 아직 안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그동의요건이 나와가지고 5분의 4로 바뀌었어, 5분의 4. 그래서, 그 5번에다가, 아 21쪽에 21쪽. 음. 21쪽에 그 박스 안에 1, 2, 3, 4하고 5번은 삭제했을 거야, 아마. 그 5번에다가, 그 입체 복합구역 있잖아? 써놓고. 도시군 계획설 입체 복합구요 지정 변경, 지정 변경. 지정 및 변경까지만 써. 예. 음. 요거는 동의요건이안 나왔다 그랬죠 그죠? 요거 나왔어요. 예. 그 면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동의.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동의. 이건 뭐, 마지막 마무리 점검 할때할 할 거예요. 다시 한번할 건데, 써놓기만 하세요. 써놓기만. 요게 이제, 5번이 추가돼서, 만약에 나오면, 입체 복각구역도, 어, 요거 나온 무조건 5분의서 하시면 돼요. 5분의서 5분에서. 5분에서 동의요건. 요것만 하나 추가하면 되겠다고. 써놓으시고, 음,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크게 없고,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써놓으시고, 그, 다섯 개가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면되냐면 기반인설하고 입체 복각구역만 얼마? 5분의서 나머지는 얼마? 3분의 2 그렇게 외우시면 돼.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지도 나갈게요. 자, 214쪽 음, 오늘. 자, 214쪽 가시면은 음, 안 바꿔놨구나. 자, 일단 주택상환사채부터 나갈게요. 주택상환사채 이론 그사업계획이랑 이론하고 문제 좀 풀게요. 자, 주택상환사채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채권이거든요. 이거 채권인데 이름이 주택상환사채 여기. 음, 주택상환사채.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돼. 채권이 이제 우리가 자주 나오거든요 공법에서. 그래서 이건 채권인데 사채라는 용어 씁니다 사채. 그래서 회사채의 준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뭘로 돌려준다는 얘기지? 음, 그냥 말 그대로 주택으로 돌려주는 증서야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모든 채권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발행권자를 외워야 돼요 발행권자. 발행권자 외워볼까? 몇 명? 두명 밖에 없잖아. 두 명은 외워줘야지. 예, 외워주는 게 예의야, 또. 공법에 대한 예의. 예의를 좀 지켜. 한국 토이택공사하고 누구요? 등록사업자. 그렇죠. 이두 명만 발행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토이택공사는 공공이잖아요. 그럼 보증 안 받죠. 그리고 등록사업자는 민간이잖아요. 뭐 받아야 돼요? 그렇죠. 보증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써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간 한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공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지? 보증은 누구만 받는다? 민간. 민간. 그걸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등록사업자에 대해서 꾸준히 물어보거든요.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려면 보증만 받으면 안 돼. 보증을 받고 1번, 2번, 3번의 요건을 다 갖춰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오른내으로 나올까 틀린내으로 나올까? 오른내으로 나온다고? 오른내으로 나오려면 이걸 다 써야 된다니까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 오른내으로 나올 것 같아? 틀린내으로 나올 것 같아? 그럼 무조건 틀린내으로 나오지. 이거 생각 좀 하고 공부 좀 해요. 여기는 오른내으로 나오려면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은 돼야 되고 건설업 등록도 해야 되고 3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300고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대부분 다 틀리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한번 낸 적이 있어요. 5억 원을. 요거를 3억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3억으로 내는 이유는 뭐 우리가 맨날 외운 주택 3환 사채로 했으니까 3억으로 내겠죠. 그럼 싸닥기 날리고 와야지. 그래서 5억 원 요것만 5자야. 요것만. 요것만 5자고. 나머지는 다 3자야. 나머지는 뭐 건설업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뭐 당연히 등록해야지. 자 그다음에. 아, 주택 건설하려면 건설업 등록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다 3자로 시작해서 3자로 끝나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몇호 이상 돼야 된다? 300호. 맞아요. 그나머지다싹다 다 3이야. 자본금만 얼마고? 5억 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빡승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만들면 만들어지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옳은 내용으로 해서 1번, 2번, 3번을 빡승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 좀 신경 좀 써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규모, 규모. 음, 그럼 얼마만큼 발행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잖아. 그럼 몇년 동안? 아니, 지금 이 자본금 5억 있지? 그거 빼고 나머지 3자라고 몇 번을 도대체 얘기를 해야 돼. 그게 몇년이야그 대답 좀 해줘, 이렇게 해요.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3, 3, 3 졸면서 이러면 돼요. 자본금만 오고. 그렇게 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하시고요. 승인은 누구한테 받을까? 주택이니까 국장 승인권자 많이 바꾸거든요. 여기는 승인권자만 외우시면 돼요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발행 방법은 당연히 주택으로 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 이 있어야 되니까 김영준권 맞네. 이걸 무기명으로 많이 내 시험에 무기명 그럼 싸대기를두대 치고 와. 그다음에 자 김영준권은 원래 양도가 안 되는 거 맞지, 그지? 근데 이 사람이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면 양도할 수 있거든 예의적으로. 음, 그럴 때 양도를 했다 이런 얘기야. 이 다음에는 양도가 됐다.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유는 양도가 됐다는 얘기잖아. 갑돌이가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을순이한테 양도를 했어요. 그럼 명의가 바뀌어야 될거아니야 이렇게. 을순이한테. 그럴 때이 을순이가 취득자 맞지? 그지? 취득자는 원부. 동그라미 쳐지 원부. 음 원장에다가 기록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원부 먼저 바꿔라. 원부 바꾼 다음에 어디 바꾼다? 채권을 바꿔야 된다. 근데 원부는 기록이 돼 있는데 채권은 기록이 안돼 있어.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후그 얘기잖아, 지금. 여기 가볍게 읽으면서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이렇게 내는, 내, 내는 경우도 있고 대항요건은요원부예의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채권에 기록이 돼 있어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럼 대항요건을 물어보느냐? 아니면 기록하는 방법을 물어보느냐? 두 가지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 시험에 여기까지 딱 끊어서 나온다. 맞는 얘기예요.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한다는면 동그라미 치고 와야 돼. 그리고 대항요건이 생기려면 어디도 채권까지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요. 이거 한번 나와서 한번 둘다 된다. 액면, 동그라미, 할인 둘다할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둘다 액면이나 지금 금액이랑 3년 뒤에 금액은 똑같다고 보고 발행해도 되고요. 금액이 좀 낮아진다고 보고 발행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상환기간 나왔다. 상환은 뭘로 하는 거죠, 이거? 주택이죠, 주택상환사체니까. 기간은 몇년몇년 몇 년, 몇년 초과할 수 없고 3년. 요때 기간은요 상환 기간은 요때까지예요 계약 체결일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로 말해요 발행일로부터 내가 아파트를 공급받는 기간이 아니라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건 아직 안나왔으니까 자, 그럼 양도 금지. 뭔지가 양도 금지인데 별로 의미 없고 다만 다만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군데 몇 가지 있죠? 세 가지인데 쉬워요. 요것만 동그라미 치면 된다 그랬잖아, 요거. 전원, 그렇지, 동그라미 치 전원이 움직임면 돼.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체류, 2년 이상 체류하거나,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거나, 그렇죠. 근무상 가거나, 이런 경우는 전보다 양도할 수 있다. 중도해갈수 있다. 그럼 시험장 가면 출제원이 다른 거 절대 안 바꾸고 이거를 뭘로 바꿀까? 일부러 바꾸면 싸닥이 날리고 온다. 목표, 목표가 있어야지. 딱 지문을 보면, 얘가 어디서 바뀐다고 하더라.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하시면 될것 같아.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아, 나 마음이 바뀌었어. 나 주택받으려고 했는데, 현금 줘. 그럼 현금 줍니까?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현금 달라 그러면 준다고요왜안 네. 주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원하면, 채권자가 원하면, 현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정해하시고 효력 효력이 제일 중요해. 그죠? 자 만약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뭐가 됐죠? 말소가 됐어. 근데 이미 지급보증 받았죠. 말소가 있다 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 효력 상실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요게 요게 다 배우고 이렇게 나와야 옳은 내용이 돼. 옳은 유형을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 얘가 바뀌면 틀리는구나. 다른 거는 절대 안 바꾸는구나.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디가 뭘 바꾸는지를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가서 문제 푸는 거 아니라니까. 미리 어떤 부분을 바꾸고 어떤 부분을 바꾸고는구나. 이런 것들을 공식처럼 또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렇게 하시면 돼. 자 됐고, 자 요건 보지 마. 음, 사업 특별에게는 안 봐도 돼. 패스, 패스. 자 패스하시고, 특별에게는 누가 설치하는 거지? 공법에서. 그렇지, 지자체가 설치하는 거야. 그 정도만 보시면 돼.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잘. 자, 이렇게 하시고 한장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 사업획 승인 있죠? 이건 100% 나와, 100%. 좀, 좀 그만 좀 하고, 좀 맞춘다라고 써놔, 좀. 별표 좀 그만 좀 하고. 사업획 승인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100% 나온다. 그냥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고. 사업획 승인 대상부터 볼까? 자, 사업획 승인 대상은, 뭐, 지금까지 본 시험에서 답으로 넣는 적은한 번도 없어. 그냥 주는 지문이야. 예를 들어서 뭘 주냐면, 간단하게 내요. 이거 한꺼번에 짓는 규모입니까? 연간 짓는 규모입니까? 연간은 무슨 한꺼번에 짓는 규모라니까. 연간은 등록사업자고. 연간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자꾸 그런 걸 해석을 하냐고. 종강이에요, 오늘. 마무리 잘 합시다, 우리. 한꺼번에 짓는 규모가 30% 이상 짓는데 한꺼번에 한꺼번에 싹. 그럼 사업계승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한옥은 50% 맞죠. 그죠? 예, 네, 요것만 해. 요거 여기 있는 이제 만약에 요 위에 있는 게 나오면 위기업번 나오잖아. 그럼 여기까지만 읽고 끝. 무슨 사업? 공공사업이면 강화에 완화해. 완화니까 50% 이상부터 사업계승인 받는다 이렇게 하시고 끝내요. 뒤에 이 절대로 뒤에 이거 안 바꿔 이거 밑에. 뒤에 안 바꾸니까 공공사업 나왔다. 보였어. 그럼 50%. 호 한옥 보였어. 몇 호? 50%. 호 그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가도 돼. 왜냐면 이건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바꿀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예의조항이 있다는 거 보시고. 그래서 우리 출제인이 한옥을 주로 내긴 하는데, 혹시 요거를 내면 또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읽어요. 네 글자. 무슨 사업이니까. 공공사업이니까 50%호 이상부터 완화가 돼서 사업계획 수인 대상으로 보는구나. 해석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러면 공동주택도 30세대죠. 근데, 요 밑에 가면은 50세대가 있거든요. 요 50세대가 뭐냐면,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자, 진입도로의 폭이 몇 메다 이상일 것? 6메다. 눈두장만찍거나 그러면, 요 때는 5 0호 자, 단지형 열림이나 단지형 다세대거든요. 그럴 때는 50세대로 한다. 50세대. 자 예정이 있다는 거 보시고 대지는 부족은 얼마지? 1만이야 일만. 대지는 그럼 대지도 한꺼번에 짓는 한꺼번에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간 하는 거야 그럼 그래, 한꺼번에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연간이라는 단어가 있나 없나를 보시라고 연간 단어가 없어 지금 그럼 한꺼번에 짓는 주택 대지를 말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그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뭔가를 제출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럼 다 맞는 얘기야 그래서 뭐 설계도서라든가 배치도 이런 것들을 제출 동그라미 그럼 오른네요. 제출하는 대상은 안 바꾸거든. 제출하는 데 이렇게 지문이 뜨거든요. 그럼 제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틀리게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법의 개념상 이렇게 보시고 사업계획승인을 볼게요. 사업계획승인 권이 되게 복잡해 지금 보면 여러분 거기 보시면 어, 216쪽에 1, 2번 있고 오른쪽 가면은 6번까지 있죠, 그죠? 이거를 이 구별을 좀 해야 돼요. 그데 이게 많은 내용들은 진짜 시험에 중요한 것만 보셔야 되지, 뭐 이걸 다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양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습니다. 요 3번, 4번, 5번이 주로 나와 시험에. 얘네만 봐도 돼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오거든. 얘네가 지금 얘가 예외예요 사실은. 이 밑에 있는 3, 4, 5, 6이 예외라고. 그럼 이 예정을 빼고 원칙을 내기는 어렵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나올, 나올 수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방공사가, 뭐 이렇게 지방공사가, 이렇게 지방공사가 서울특별시에다가, 서울특별시다가 자, 500세대의 공동주택 을 건설한다, 500세대. 자, 그러면 사업객 승인을 누구한테 받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 음, 그럼 여기는 잡으세요. 자, 자, 지방공사면 여기 토이택공사단이고 국가도 아니지, 그지? 그 국장인 지정고시한 적이라는 단어도 없지, 그지?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없어, 육분도 없어. 그러면 그때는 원칙을 잡는 거야. 어, 그때는 지자시장한테 가는 거거든? 그럼 이때는 특별시장한테 갈까요? 서울 특별시에서 한다고 이렇게 사례를 줄 거야, 이거. 그럼 특별시장한테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 구청장한테 가야 됩니까? 어, 여기서 논점은요, 구청장은 사업객 승인권자가 될수 없다는 게 논점이거든요? 그럼 무조건, 뭐, 대지를 조사하는 면적이 얼마건 상관없이 10만 이상이건, 미만이건, 상관없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특별시장한테 가야 돼. 그럼 특별시장이 사업계에 승인권자가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는 낼수 있어. 근데 이렇게 내는 거는 레벨이 굉장히 높은 문제야, 사실은. 출제원이 아, 귀찮은데? 막 그러면서, 그걸 안 내고, 요 밑에 있는 3, 4, 5를 그냥 내, 긁어다가 낸다는 거야. 대부분 다 이렇게 내요. 근데, 생각 있는 출제원이 그렇게 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우산을 딱 집어넣으면 그건 원칙이 예외에 안 들어가잖아. 그렇잖아 지금. 여기는 지방공사는 지방공사 여기 없잖아. 누가 누구일 때. 그러고 토익태공사일때 국장한테 가는 거거든. 그럼 국가도 아니고 토익태공사도 아니면 지자체장한테 하는 거고. 국장이 지정을 시한 지역이란 단서장도 없잖아. 지금. 그럼 원칙은 원칙으로 가는 건데 원칙적인 지자체장 중에서 구청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캐치를 빨리 하셔야 돼. 그럼 서울특별시면 특별시장이고 구청장이잖아. 그럼 누구 탈락시켜? 구청장을 탈락시키라고 누구를 탈락시키라고 구청장 그럼 특별시장 밖에 없지 그럼 백백0로 거기는 특별시장이야 그럼 여기 특별시장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 여기 도 특별시장 있나 위에 위에 특별시장 있어 없어 없어 어물물좀 갖고 와봐 물좀아 <laughs> 시도의사가 누구요 도대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잖아. 그죠? 위에도 있다니까. 시도의사 있는데 특별시장은 없나? 있지. 그래서 결론은 위, 아래 똑같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4명 있지? 위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 아래 혼자 다 하는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왜 시도의사는 여기 4명이 포함되잖아. 맞지 않나? 말 네, 근데 여기는 도지사가 있죠. 여기 누가 있어? 시장호수. 그게 또 차이가 있어. 이것도 문제를 내면 A 도 B 씨 이렇게 될수 있어. 거기만 바뀌는 거야.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10만 미만이면 그렇지 시장호수가 되는 거지. 특별시나 광역시나 자치시나 자치도는 10만 이상이 되건 미만이 되건 전부 다 똑같이 본인들이 사업계획승인 건에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내는 거예요, 원래는 문제를. 본시험용은. 그러니까 레벨이 상당히 높은 문제예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준비를 좀 하시고 들어가면 더 이상 뭐할게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하나만 하세요. 구천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꼭 기억해 오셔야 돼. 구천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 싸다기 두대 치고 오는 거야. 여기서 핵심은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논점이 출전이 마음먹고 나면 그렇게 나, 나이도 높여서 내면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하다고 하거든요. 특히, 우린 약하잖아요. A도 B남도 약하잖아요. 하또 아,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신감을 갖고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3번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4, 5번은 공통점이 뭐지? 어떤 단어만 찾으면 되죠? 여기는요, 국장인 지정고시 했다 이 단어만 찾으세요. 요 앞에 있는 거 절대 안 바꿔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고 다니면 안 돼. 330만원 주는 지문이야. 그리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택지개발사업을 했다. 여기까지면 나왔어. 그럼 이 구역 안에서 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OX. X 그려야지 누가 지정해야 된다고? 국장이 지정호시한 지역. 이라니까 지금. 왜물안 갖고 오는 거야? 속타 죽겠는데 지금. <laughs> 자 보세요. 지금 지금 11월 달이 아니야. 짐도 아니. 큰클 났네, 오늘 어, 마무리인데 자 보세요. 자 3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한다. 이렇게 짐은 뜨잖아, 그렇지? 그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한다니까 지금 그럼 여기서 A라는 자 사업체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자기다 천세대 아파트 짓는데 천세대 아파트 짓는데 그럼 사업계획승인 받으러 가야 되겠지? 이때 국장한테 가야 된다. 맞아 틀려.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이 구역 중에서 택지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하는 구역 중에서 누가 지정고시한 지역. 이 단어가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에다 맨날 별표만 하고 한 무슨 얘기지도 모르고 별표만 하고 다닌 거야. 그럼 그동안 그게 중요하다니까 이 단어가. 반드시 이 단어가 있어야 돼, 여기서. 그럼 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이지 이 전체 지역이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요 단어를 찾으셔야 돼, 시험장 가서. 아, 여기는 국장이 지원을시했구나그 권한이 국장한테만 있는 거구나. 따라서 이때는 국장한테 사업 계신을 받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어,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4번, 5번은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 요 단어를 밑줄을 긋는 이유가 그 얘기잖아, 지금. 음이 지역 전체가 아니라 이 지역 중에서 누가 지원을시하는 지역? 국장이 지원을시하는 지역이구나. 아, 그렇게 하시면 돼. 특정화 시킬 수 있죠? 모든 게 특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범인 잡을 때도 특정화가 돼야 범인을 잡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정답을 잡으러 가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특정화 시켜야 된다니까. 그게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고. 5번, 6번은 지문기로서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시간 될때 읽어보시면.